안녕하세요. 이웃집 모씨입니다. 지금 어둠의 신전이었나? 혼의 신전 갔다가 어둠의 신전을 하고 있어요. 성자의 말을 가진 자만 지난번에 그 새로운 걸 얻었는데 부츠거든요. 그거 신고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 같고 나의 부리를 진실의 해골에 합쳐라 라는 메시지가 나오고 있네요. 이쪽이 지금 해골이 있어요. 여기다가 맞춰주면 뭔가가 저기 짱게 있었나 보네요. 일단 호버 부츠를 신어보겠습니다. 혼의 신전에 얘가 없어서 못 건너갔었는데 지금 뭐 다시 가도 되긴 할 것 같긴 한데 일단 깨던 거는 맞아 깨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게 저거는 폭탄으로 처리하는 게 편하니까 지금 폭탄을 장착할 거고요. 폭탄 쥐 그러니까 쥐 폭탄인가? 걔는 여기 아래쪽에서 끝나기 때문에 됐다. 몸통 쪽에서 그냥 끝나버려가지고 그냥 일반 폭탄 써야 되고요. 이게 왜 계속 나비가 초록색으로 변할까요?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뭐가 뭔지. 일단 이쪽에서 들어온 것 테니까 왼쪽부터 가보자. 신발 벗기 귀찮아서 계속 신고 있어요. 뭔가 무섭네요. 일단 전면부터 먹고 아이고 부딪혔네. 여기는 어떻게 올라가야 되지? 비어 있네요. 건너볼까요, 한번? 실패했고요. 일단 뭐가 있네요. 배가 있네요, 배. 거미 소리가 나는데 일단 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요. 너무 아래쪽인가? 소리는 이쪽인데 뭐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올라가 보자. 설마 거미도 진실의 눈인가? 저거였어요? 보이는 건 아닐 테니까. 저 세상으로 가는 배. 일단 아까 먹었던 게 다 초기화된 느낌이네요. 이쪽 지금 잠겨있고 저 끝에
게 문제인데. 어떻게 먹어야 되나 지금 고민 중입니다. 아, 저기 혹샷이 있구나. 여기 혹샷으로 올라가서 뭐 어디가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지금 오버부츠 때문에 살짝 미끄러지는 것 같은데 뭐 이 정도는 괜찮아요. 이쪽에 또 하나 있고 다 먹었네요. 자, 여기가 들어온 곳이고, 아, 옆에 오른쪽이 문이 열린 거니까 들어가 보죠. 혹시라도 바닥이 없을까? 봤는데 있네요. 문을 열었고요. 일단 아래 내려갔을 때 길이 없었기 때문에 나가볼까 합니다. 오, 맞았네. 이쪽 아니구나. 저쪽이에요. 자, 지금 앞에 다시 살아났네요. 여기 문 없고 이쪽 들어왔습니다. 문 잠기는 걸 보니 아이고, 제가 싫어하는 미라 몬스터가 있네요. 일단 폭탄 치우고 오카리나로 태양의 노래 불렀습니다. 멈춰있는 동안 열심히 때려주자. 많이 처치했고요. 얘도 지금 멈춰있을 테니까 잡아줬습니다. 나침반이 나올 것 같은 크기의 상자네요. 보물상자. 역시나 나침반이 있었고요. 자, 그러면은 이쪽 방을 나가서 어디로 가야 되나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앞에 있는 감시자의 눈 맞나? 마피한테 물어보면 알려주나? 비모스라고 합니다. 던져주면 실패했네요. 이런, 이쪽은 지금 길이 없으니까 약속 다 갔으니 나가도록 하죠. 길었나? 방금 왔는데 기억이 없습니다. 지도를 잠깐 확인해 볼까요? 힘들게 들어온 곳인데 2층에 안 간 곳이 하나 있고 지하 3이랑 4층은 아마 배가 있던 구간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내려와서
방향은 맞는 것 같긴 한데 내려가서 지도를 한번 다시 확인해 볼게요. 전체 지도에 여기 지도에 따르면 정면에 방이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폭탄이 없네요. 그러면은 G폭탄 했어야 되는데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워낙 쓸모없는 폭탄이라. 아래에서 올라갔다가 그냥 되네. 대신 두 번이나 써야 되는. 여기다 한번 보내면 벽 타고 올라갈 텐데. 어만 내가서 터지네요. 나비가 계속 가르치긴 하는데 뭔진 모르겠거든요. 오카리나라도 불러봐야 되나? 태양의 노래를 한번 써보죠. 아무 일도 없었고요. 시간의 노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잖아. 오른쪽이네요. 여기가 정면. 좀 막혀있는데 폭탄이 없으니 대체제로 G폭탄인데 폭탄지? 안되니까 해머를 한번 써보자. 택도 없네요. 그러면 뒤쪽에 안 간 곳이 있나 찾아보아야 되는데 지금 저 이 3-4층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배가 있는 구간이 되고 블록 때문에 더는 못 내려갔거든요. 이놈 전방이 맞긴 한데 대체제가 G폭탄밖에 없네요. 폭탄도 없고 멀리서 터지면 터질려나? 뭐야, 내려놓자마자 터져버렸습니다. 거의 터져! 멀리 또 가네요. 여기는 안 될 것 같은데. 방향을 좀 타기 때문에 어만대로 가거든요. 감시자가 또 살아났습니다. 쓸데없는 데다 폭탄을 쓰고 있습니다. 폭탄 나왔나? 오. 폭탄도 없고 오 좋네요. 운이 좋았어요.
자, 이쪽 방 지금 처음 온 방인데 쓸데없는 녀석이 천장에서 내려오네. 기다리면 쏴주고. 얘는 뭐 해줄까요? 하트? 아무것도 안 주네. 너도 안 주니? 이런. 여긴 화살 하나.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건가? 그냥 건너가 보죠. 엄한데 걸려가지고. 네, 맞았습니다. 그냥 지나가면 되고. 그림자는 좀 기다렸다가. 잡아주는 방법이 있는데 안 나타나시네요. 여기까지 와야 나오나. 소리부터가 남다른 게 나오고 계시네. 사라지셨네. 또 오신다. 때려주시고 때려주시고. 죽었나요? 이쪽 길이 아닌 것 같고. 일단은 전방. 뭐야, 왜 맞아? 왜 맞아? 옆게 맞았네요. 북한의 타이밍. 지금이야. 이런 쓸데없는 녀석. 또 나올 것 같은데. 뭐, 일단 넘어갔는데, 오우! 이 녀석. 폭탄 이나 먹어라. 오고 부츠. 폭탄질 하나 먹어라. 먹질 않네요. 찌르기. 하트 주나요? 하트 안 주나요? 요쪽은 뭔가. 여기도 뭐가 있나? 나비가 계속 엄한 바닥을 찍고 있는데. 얘를 써볼까나? 쓸데없는 짓이었네요. 참고로 몬스터들한테 저거 쓰면 약간 경직 같은 게 일어날 수 있는데 안 쓰고 있습니다. 제 맘이에요. 그러면은 시간의 노래? 역시나 반응이 없네요. 이쪽 방향. 거리가 꽤 되는 걸로 봐서는 넘어갈 수 없을 것 같네요. 이쪽을 먼저 가보죠.
일단 여기를 타야 될 것 같은데. 어? 실패했습니다. 이런. 헐, 거북이래. 아, 거미부터 다시 해야 되네. 그래도 하트가 나왔습니다. 화살. 얘는 하트 주겠죠? 또 화살이야. 여기 그냥 떨어지죠. 거미가 또 나올 테니 잡아주고요. 하트. 소리는 뭐지? 천장에서 뭔가 떨어질 것 같은 소리인데 잘못 들었나 봐요. 일단 먼저 잡는 게 편하니까 좀 기다렸다가. 근데 또 때려줍니다. 필요 없는 루피. 하긴 지난번에 루피 다 썼죠. 필요 없진 않네요. 그나저나 해골이 한 번 더 나올 텐데. 해골이랑 전투를 또 해야 돼요. 넘어가 보자. 혹시나 또 나왔고요. 있어. 자, 끝났습니다. 이번엔 올라탔고요. 방향이 두 쪽인 것 같은데. 아닌가? 그냥 이쪽인 것 같네요. 최대 지점에서 뛰어내렸는데, 아이고, 부딪혔네. 이럴 때 진폭탄이 나쁠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그냥 일반 폭탄으로 잡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건 실패했네요. 성공했네. 자, 외곽도로를 순회하시는. 다 먹었고요. 저거는 뭐 돈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니까. 뭔가 포인트가 천장에서 내려올 것 같은데 안 내려오나요? 이건 뭐야? 우산을 얻을 수 있다. 거미 소리는 나는데 알 수가 없네요. 일단 전신의 눈. 이 뒤에 있겠네요. 예상을 깨고 없습니다. 일단 돌을 밀어보자.
위험한 것 같고 여기 안쪽인데 이쪽은 지금 안 보이니까 불을 좀 더 밀어볼게요. 양쪽 다 막힌 것 같고 폭탄이 나오네. 요거는 하트. 이 위쪽에도 뭔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올라갈 수가 없는데 일단 황금검이나 잡겠습니다. 스컬츄라. 원래는 여기까지 끌고라는 것 같은데 끌고 올 필요 있나 하다가 올라타야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엔 반대쪽에서 끌어봅니다. 그래야 뒤쪽에서 떨어지는 걸 안 맞거든요. 그리고 오면 뭐 올라탈 수 있겠죠. 약간 단차를 이용한 퍼즐이네요. 저쪽에 건너가야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이쪽을 가서 항아리를 깨고 있습니다. 떨어지면 다시 가야 되거든요. 여기 스위치가 있습니다. 밟아주죠. 어딘가가 이 보물상자는 원래 그냥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보물상자가 도대체 몇 개나 있는 거야? 아 여기 보물상자 다시 나왔네요. 없었던 게 나타났고요. 열쇠. 그럼 혹시 이 아래도 있나? 하나는 어디 있을까요? 요 사이? 아닌데 내려가 보자. 이 안쪽? 안쪽인데 입구가 있나요? 아 여기 열려 있습니다. 들어가죠. 호브 부츠는 빙판에 걷는 느낌이라 화살 다발 나쁘지 않네요. 이제 문제는 나가는 길이 없으니 일단 밀어야죠. 둘 다 막지 않았을까요? 막혀 있습니다. 자, 지금 지도를 다시 볼게요. 현재 위치고요. 일단 중간까지는 돌아가야 될 것 같으니 돌아갈게요. 그나저나 이쪽에 문이 또 어디 있는 거지?
지역을 넘어가야 되는 건가? 아까 멀어 보여서 가지 않았는데. 아이고, 실패. 아, 어디야? 아, 단두대 넘는 앞에까지 다시 돌아왔나 보네요.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